아직 안 돼. 어, 네가 소리 작게 한거 아니야, 그냥? 난 큰데? 이거 왜 방송이 안 되냐? 이거 공지방에다 올리면 되냐? 동아리 공지방에 올리면 되냐? 잠깐만. 진짜 됐나, 됐나, 이제 됐나. 됐다, 됐다, 됐다. 근데 이거 왜 오프라인 되지 계속? 여기 왜 오프라인 되지? 되는 거겠지? 한 번 더 눌러봐. 트위치 채팅방 봐야 되는데 이거. 되는 건가? 나 지금 트위치 켜볼게. 어. 아무도 안 나오는데? 충전기 없어. 어쩌면 우리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다 들리겠네 그러면. 아무런 감도 없이 별을 준비해 왔나봐. 페북에다 방송해라 이거. 태국 방송이라. 10관 중. 우리 목소리 되게 작게 나온다. 작게 나와? 어, 방송에 작게 나와. 아, 마이크 소리를 키워야 되나? 이게 내가 훨씬 최대야. 아. 트위치가 안 나오는데?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거. 한줄 알았다. 이 사람 체크돼 있잖아. 원석이 형 동갑인가? 뭐 달라 그래. 당장 주세요 해. 아까 와이파이 비밀번호 있지 않았나? 와이파이 비밀번호 꽤 작다 진짜. 근데 아, 나 와이파이 연결해놨네. 괜찮겠지? 목소리? 나오고 있네. 내가 작은 건가?
근데 컴퓨터로 들어가면 안 나오지? 엥? 아 그거 그걸로는 안 돼. 뭘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안 보여. 아 그래? 어. 원석이 형. 크롬 깔려 있나 여기? 나 크롬 깔았어. 아 그래? 핸드폰으로 봐야 되나? 네 익스플로러로 안 보여. 내 트위치로 들어가면 되겠다. 방 새로 판다는데? 형이 새로 파? 들어가자 그럼. 됐지. 일단 그 우리 그거 그럼 지금 엔터 찾으신다니까 설정은 해놓고서 우리 저거나 하자. 프로필 소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내 소리 너무 작게 들리는데? 우리 소리? 그게 방금 아 아니까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구나. 방송? 어. 방송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 방송에 목소리 켰어? 방송에 목소리 들리나? 말해봐. 아니 난 네 목소리 듣고 있지. 잠깐만. 내가 지금 방송을 켰는데. 자. 근데 목소리가 되게 작게 나오지 않아? 그런 거 같아. 그치? 마이크를 키워야 되나? 아아 아. 우리는 이게 최대야. 잘 안 들리신다는 아, 아. 분이 있네. 나도 아, 키울게 아. 그러면 지난번 가서 다 키운 건데. 아, 이거. 나는 이거 설정 어떻게 하지?
P. 지금? 채팅에 목소리 잘안 들린다고. 소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지금. 뭐가? 아? 자. 잘안 들린대, 근데.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아. 잠깐만. 우리 마이크 크기 게임 소리보다 크게 해달래. 게임 소리를 줄이면 되나? 아, 근데 우리가 방송이 아. 방송으로 나가는 마이크 소리가 되게 작아. 그래? 너 지금 게임 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맞는데 우리가 그 어.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잘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좀 나가서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애매하네. 근데 방송에서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대. 잠깐만. 그러면 어떡하지? 마이크 그냥 하나만 할까? 내가 여기다 직접 꽂아가지고. 근데 잘안 들. 근데 그렇게 하면 어? 들리는데 좀만 키워달라는데? 근데 야, 이거 어떻게 키우지? 우리가? 원, 투, 에이, 마이크 체크, 원, 투, 어허. 뭐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지? 방송 안에서 키워야 되나? 방송 안에서 키우는 게안 된대. 다 키운 거야, 이게? 지금 이게 키운 게 최대래. 무엇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조금 커졌다는데? 잠깐만, 그러면 억지로 한번 키워볼까? 어? 우리 이거 제어판에. 아, 네. 여기 트위치에서 방송 소리 벌써 다킨 거라는데, 이게? 그거 나도 지금 최대로 아, 키고 네. 듣고 그러니까 있는데. 어차피 안 들리잖아, 지금 방송에서. 잠깐, 게임 내 거. 소리는 몰라, 안 켜봤으니까 모르는데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 게임 소리. 내거 엄청 키웠어. 이제 들리려나? 안 돼? 아까 마이크 소리 커졌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어? 이거 녹음 장치에서 이거 마이크 들어가서 이거 최대, 이거 다 최대. 그거 어쩔 수 없어. 안 되겠다. 그냥 하자, 그러면. 그래. 마이크를 포기하자. 마이크를 포기하면.
그냥 하자.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냥 우리대로 하자 그냥 대충. 아, 석규야 잘 들리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어 내가 방금 핸드폰을 들어봤는데 내 목소리 되게 잘 들리던데? 오케이. 어... 빨리 이야기를 하듯이 해주시죠. 아아아 들리시죠?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들리는 들리신다는 거 같기도 하고. 여 대답해줘요. 뭐가 들리는, 뭐가 안 됐는데? 어 들리는 건가? 어? 아 너 뭐야 왜 끝난 거야? 아 지금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 자중해 주시죠. 이게 비속어 남발하시는데 호 아 팀장님 아 지금 설정이 모자라가지고 뭐야 어디서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박예쁜 씨 누구시지? 박예쁜 씨? 뭐야? 다른 또 있나 봐. 영웅의 야 이거 이걸 23명이나 보고 있어. 영웅 선택지 안에서 팀당 한 명. 맞지. 됐다. 어디 시작합니까? 나 이제 시작하면 되겠지. 호! 여러분 이제 시작한대요. 여러분 소리 질러. 채팅창 소리 질러. 지금 뭐야? 이거 어떻게 하래? 지금 할 필요 없어. 감식이지 집을 올타. 그럼 지금 빼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빼놔. 아 그래? 아니 방송을 보면 라이브 타임이 아니잖아. 아아아 질서 회복할 거예요. 이거 옵저버모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직 빨간 팀이 제대로 된 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어떻게 나는데 우리 그럼 화면은 우리 걸로 따로 봐야 되는 거야? 없니? 따로 봐. 내가 지켜볼까? 해야 될 거야? 그렇다면 나는 뭐. 그대 뒤를 봐드리겠소. 아 지금 빨간 팀 이도랑 토르비온이 토르비온 저 분명히 제니아타 할 거거든요 저거. 아까부터 제니아타 막 당연하지. 아
지금 뭐 서울대 팀은 뭐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아 우선 포지션이까지 지금 이쪽에 딱 자리 잡아놨는데 투힐러 투탱에다가 뭐 투딜러. 네, 네 저 대전차 바꿨네요. 네. 이쪽도 지금 서로 조합이 거의 똑같죠? 굉장히 진부하죠. 어. 아, 네. 네 빨간 팀에는 겐지를 섞었고 파란 팀에는 그냥 솔저를 넣었죠. 솔저를 넣으면 안정감이 생기니까. 아 저 서울대 팀 계속 2층에서 지금 자리 잡으면서. 근데 지금 맥크리가 붙어서 싸움이 6대5로 이루어지는데. 아니 겐지 들어가 겐지 들어갔어요 겐지. 아 겐지 끔찍. 아 겐지 아 끔찍합니다. 아 내 눈 아. 아 일단 한번 아 일단 그런 와중에 화물은 화물이 꽤 많이 밀렸어요. 아 지금 수비는 잘했는데 화물을 신경을 안 썼어요 너무. 양쪽이 조합이 거의 비슷해서 그냥 거의 손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아아 직접 공이나요 지금 한 번에. 아 겐지 아 기사를 생겼어요 겐지. 아 앞에서 방금 아 거의 기바가 아까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화물을 여기까지 밀 기회를 줬어요.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체. 지금 끌리는데요. 아 지금 겐지 아 날뛰고 있습니다. 기승 소죠. 아 지금 맥크리 알려주는 아 지금 아 박정철 선수 저거 못 잘랐어요 방금 성공을 맞췄는데. 아 저런 거 막 그냥 아 용거 뽑았습니다 겐지. 여기 한 명 두 명 아 용거를 뽑았는데 아 근데 지금 석양 아 뭐 아 뭐 쭉쭉 떨리고 아 지금 서울대 선수 지금 힐러가 잘려가지고 길게 됐죠? 아 이거 자리한 선수 굉장히 아깝네요. 후반이 없었는데. 아 이거는 꼴공이죠 이거는 꼴공. 아 이거 너무 빨리 밀리는데요. 이게 다행히 이 앞에가 파란팀이 살아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밀리면은 좋거든요. 아직도 5분 40초 남았는데. 아 밀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이 쪽에서 너무 뒤쪽을 끊으려고 안 하고 앞에서 기바랑 라인하르트만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자리가 너무 꼬였어요. 지금 맥크리도 따로 있고. 아 지금 아 맥크리 선수 너무 뒤에 고립됐어요 지금. 지금 완전히 자리가 꼬여버렸거든. 리스폰도 꼬이고. 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서울대 팀도 뭉쳤다가 한번 막아내는 형태로 돼야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란 팀에서도 라인하르트를 꺼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조합은 아무도 지금 변경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빨간색이 연쇄됩니다. 아 자리야 들어갔죠? 아 용거 아 라인하르트 부서져. 부서져 왜 가져갔죠? 아 방금은 좀 컨트롤 궁도 빠지고 이거 이러면은 지금 움직이가 엄청 잘해졌죠? 지금 여기서 아 맥켄을 한 템포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면 뭐 이제 다시 잘 잡고 이제 빨간 팀에서 지금 라인하르트를 꺼낸 만큼 대치라고 하는 건 데미지로 넣을 수 있는 거는 파란 팀에서 더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맞는 거는 빨간 팀에서 그 만큼 안 맞아봤어요.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란 팀에서도 라인하르트보다는 다른 데 꺼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지금 궁극기 상황은 지금 빨간 팀이 두 개, 루시오 델타. 파란 팀은 파란 팀도 두 개. 아 들어가는데요 이제. 아 라인하르트 지금 아 잘려버렸네요. 아 지금 델타 엄청 늦게 사용했죠? 궁극기를 한타. 아 이렇게 되면. 아 지금 자리가 궁 들어왔는데 루시오 공으로 막고 아 막아내는 분위기거든요. 아 자리가 궁 아 근데 딜이 없어요 딜이. 아 맥크리 아 사람이 못 잡았네. 아쉽습니다.
어쩌 계속 막아내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아 풀리나요 이제? 아 지금 맥클이 파란팀 맥클이 잘리고 아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아 겐지가 계속 날뛰고 있는데 겐지를 잡지를 못하네요. 겐지 잘해요 역시. 우리 겐지 잘한다. 아 이렇게 1세트 아 네, 굉장히 4분 50초 남기고 빠르게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대 팀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멍청하게 꺼버려가지고 아 이거 지금 이제 서울대 팀에서 작전 회의 좀 필요해요. 이거 지금 똑같은 조합으로는 똑같은 시간대에 뚫기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좀 지나고 계속해 하면 되지. 4분 48초래. 4분 48초라고 여기 알려줬어. 채팅방. 뭐 세계 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 아 지금 연대 팀은 조합은 변화 없이 그대로 제 자신 있는 걸로 가져가고 지금 서울대 쪽이 픽이 어떻게 될까 좀 봐야 되는데 서울대 쪽에서 바스티온을 놓는 거는 지금 장난치는 거죠? 저는 이제 바꾸겠죠. 바스티온 오랜만에 보네. 아까랑 같은 조합을 사용하기에는 약간 아까 힘싸움에서 밀렸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좀 다른 걸 좀 들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 또 이번이 공격으로 나서는 맞죠? 이제 약간 돌격형 영웅들을 많이 뽑아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겐지를 약간 견제해서 윈스턴을 뽑아냈죠. 이게 또 패치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겐지가 날릴 때거든요 한창. 일단 화물은 쭉쭉 밀고 나가고 네 지금 연대팀 자리 바꿨죠. 이제 포지션이 한번 위에서 고지에서 아 근데 지금 아 모르초 선수 아 저 지금 그냥 부러졌거든요. 약간 대치 상황에서 그냥 서로 피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아나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파란 팀에서 조금 더 대치를 오래 할수록 좋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밀리면 안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딱 자리 잡고 이제 아 겐지 들어갔네. 아 티바 지금 로봇 터졌고요. 아 겐지 잘렸고 아 밀어내는 분위기인데요 이대로. 근데 지금 아나 아나 궁극기도 있어서 네 지금 바로 밀어냈죠? 아 지금 탱커들이 없어가지고 잘려가지고 아 그래도 또 아까랑 다르게 또 공격할 때는 또 서울대 팀도 금방 밀어냈죠. 네 아 이거는 뭐죠 이거 아 이거 뭐죠 그냥 한번 써봤다 아니면은 세레모니인가 세레모니 성급한 세레모니 아닐까 이거. 지금 어떻게 아무도 안 죽었죠? 네 이제 뭐 연대 팀도 성급하지 않게 언덕 위에서 아 잘하고 아 지금 몇 명이 5명 잘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 겐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아 지금 4명 잡고 아 이거는 다 뚫렸죠. 아 겐지 이거 같이 먹는다고 이제 또 감정 표현 들어왔거든요. 와 완전 아 이거는 민덩지라는 거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대 팀에서 궁극기를 다 활용해가지고 한번 밀어냈기 때문에 파란 팀에서 가진 궁극기를 이용해서 한번 더 밀어낼 수가 있죠. 네 아직 서울대 팀 자리아 궁극기도 있고 솔저 궁극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겐지가 못되거든요 지금 겐지가.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궁극기 가지고 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강하게 대치를 하고 있죠. 지금 솔저 궁극기 사용했죠.
다리야 궁을 아껴놨기 때문에 지금 겐지가 앞에서 날뛰는데 아 겐지를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네 거의 못 끊어지고 있어요. 겐지가 막에서 서로 지금 힘내고 있는데 아 겐지 다시 연금 뽑았거든요. 근데 루시오 궁으로 아 이거는 지금 후담이 되고 있죠? 근데 아 겐지가 괜찮았어요. 아 근데 빨간 팀에서 루시오가 한번 끊겨가지고 목표를 포착했다. 자 지금 서로 힘싸움 하고 있는데 파란 서울의 팀에서 지금 궁기 두 개를 사용했죠. 아 자리야 궁 두 명 두꺼운데 네 근데 방금 아나랑 서울의 궁극기를 같이 사용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죠. 아무래도 지금 빨간 팀 4명 죽었거든요? 네, 한 명이 죽은 거를 바탕으로 빨간 팀을 다 밀어냈죠? 근데 여기가 격전지 바로 앞이라서 어떤 식으로 아, 비빌 수 있을 것인지 아, 네, 버리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아, 밀렸어요. 아까 같은 경우 답은 48초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1분 얼마 만에 통과를 하면 1분 남았습니다. 가는 거죠? 이게 룰이 그러면은 같은 포인트면은 빠른 시간 안에 민족이 이긴 건가요? 바뀐 룰을 잘 몰라서 어떻게 되나요? 네, 무조건 타이머택이라서 빠른 시간 안에 밀어야 합니다. 아,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거라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32초 남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옆에 팀에서 약간 버텨주는 식으로 네. 플레이를 해도 상관없죠. 아, 지금 서울대 팀 궁극기 이제 모아놓고 있는데 아, 시간 빼기 대박. 하나하나 또한 약간 아 하나씩 돌려주면서 네네 20초만 더 걸기만 되니까 아 지금 서울대 팀은 이제 기다릴 게 없어요. 이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근데 한 명씩 끊어주고 있어서 아 지금 아 둘이다 두 명 아 남양이 귀여워 선수 목표를 포착했다. 아 아 50초 네. 그냥 한 명 한 명 가지고 보완하면서 스피드 돼서 지금 게임 거의 끝났죠? 근데 끝까지 한번 지켜볼까? 네, 전 서울대를 응원합니다. 네, 저도 서울대를 응원합니다. 아, 자리야. 아, 맞지? 아, 근데 초월이 네, 아, 구월 아끼고 있었거든요. 네, 이건 초월을 잘 썼다고 막 자리야도 잘했지만 네, 하지만 지금 자리야랑 의심한 공격 같이 썼어요. 아, 남기는 일을 했죠. 아, 리퍼 궁 들어갔는데, 아, 리퍼 안 하고, 어, 겐지 잘랐거든요, 겐지. 겐지는 한 명 잘렸어. 아, 리퍼 아직. 어, 아, 아, 맥크리 쪽에서도 한 명 잘라내죠? 근데 루시오를 잘라내는 거야. 아, 지금 힐러가 잘리면은 힘이 빠지거든요. 그쵸. 그래도 여기가 살짝 멀거든요. 다시 돌아오는데 아, 아 다시 밀려버렸네. 지금 맞다. 뭔가 궁극기 쓸 때 호흡이 좀 안 맞는 그런 게 약간 있어. 굳이 안 써도 바꿔도 된 거를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자리야 궁극기도 모여있고 루시오 궁극기도 네. 모여있어서 만약 한 번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막아낼 여지가 있죠. 지금 벤치 궁극기 열렸고요. 아 지금 서울대 팀도 루시오 궁극기 차있고요. 네 그리고 소저 궁극기 자리야도 지금 92% 거의 다 올라왔는데 모두 발사! 아 잘 들어가세요. 아 지금 구가 지금 킬다 치려고 구 써봤는데 벌써 다 잡았습니다. 지금 거의 굳직이다 굳직이 아 다시 자리 잡으러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궁극기 두 개 사용해서 밀어냈으면 잘한 거거든요. 근데 서울대 팀에서 지금 서울대 궁극기를 빼내가지고 굳이 쓸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빼내서 잠깐 분리해줬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극기 아직 시간이 2분 남아서 서울대 쪽에서 많은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세게 밀어내면 네, 이게 정말 모아서 들어가야 돼. 모아서 별로 먼 거리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금 아마 궁극기랑
활용원에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아 역시 여기 맥클이 궁은 별로 아껴주지 않고 맥클이 궁도 안 아껴주지 않아? 아 저기 딸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시간이 엄청 끌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아마 리퍼 궁극기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아니면 소저 궁극기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리퍼 궁이 지금 89% 92% 거의 찼고 아 이제 서울대 팀 궁극기 4개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대 팀도 지금 자리야, 제야타, 루시오 지금 벤지도 이제 거의 찼거든요. 연대 팀이 지뢰가 높은 거를 약간 이용해서 궁극기를 빨리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이제 아 벤지 선수 엄청 과감하게 지금 아 이제 앞에서 막겠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예 힘으로 밀어내죠 지금. 그러면 또 화물은 다시 뒤로 밀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냈다고 해도 다시 이제 궁극기 가지고 있는 서울대 팀의 공을 이용해서 앞으로 밀어낼 수가 있죠. 이거는 서울대 팀 이번엔 궁극기에 아껴놨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힘싸움 해야 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죠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리퍼 대신 맥크리로 바뀌었는데요. 리퍼가 지금 계속 벤치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맥크리로 바꿔주었어요. 근데 아까 리퍼 궁극기를 안 쓰고 지금 바꾼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약간 네 그렇죠. 아까 궁극기랑 시합을 어떻게 했을까? 아 자리야 궁이 약간 아쉽습니다. 지금 제발 궁으로 완전히 자리 진영을 붕괴해버려서 지금 길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네 와 아 잘 나와요. 지금 남아있는 궁극기 두 개를 이용해서 밀어냈고 하지만 겐지도 아까 썼는데 궁극기가 또 차있었죠. 아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제 1대 아, 2에서 막아버리네요. 아 이렇게 돼서 자 1라운드 4대3으로 연세대학교 팀이 승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짝짝짝 아 역시 파치 엔지가 가져갔네. 야 써는 거 보여주죠? 야 이 부분에서 완전히 막아냈죠. 사실은 이때까지 서울대 기상이 엄청 강했었는데 이때 한번 썰리면서 거의 완전 뒤집어졌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아 역시 겐지가 상입니다. 네 이제는 그 서울대 팀에서 직접 전장을 아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맵을 골라야 되는데 어디를 골라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네팔로 왔습니다. 아 자, 이 경기 맵은 네팔로 결정됐습니다. 네팔. 자, 1라운드가 화물이었는데 일단 졌기 때문에 네팔로 해주세요.
대팔로 바뀌었고요.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힘싸움을 보여줬죠. 그래서 서울대 팀에서는 약간 다른 전략이 필요할 걸로 보이죠. 힘싸움에서 강하게 이제 약간 서로 대치를 했는데도 네 밀렸기 때문에 네팔로 떠납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경우는 조합이 아까랑 다른 점이 있죠. 서울대 팀에서 덩크를 쳤거든요. 네, 거점을 점령하기 전에 오른쪽에서 힘싸움을 먼저 진행하는 모습이죠. 네, 힘싸움에서 지금 함정이 잘렸어요. 맥크리가 잘려가지고. 네, 하지만 네. 김민혁 선수가 서울대 쪽에 있는 루시우를 먼저 따라서. 네, 그리고 거점을 점령하러 디바 선수가 먼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크렛이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힘싸움에서 더크렛이 좀 많은 역할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맵이 워낙 좁은 맵이기도 하지만 아까 같은 경우는 더크렛이 화를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아까 한 명밖에 따르지 못한 모습이 보여서 덩크렛이 밀어내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아, 네, 지금 연대팀은 2층을 먹는 선수들과 안 먹는 선수들로 나눠지는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면 힘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팀이 먼저 궁극기를 썼죠.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부분으로 나눈 게 굉장히 컸어요. 사실 킬러를 두 개를 쓰는 이유가 궁극기를 두 개로 나눈
나눠지게 되면 한쪽이 잘리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생각해도 그런 이점을 살려서 2층 또 2층에 있는 이점을 살려서 상대방을 빠르게 제거함으로써 한번 강하게 밀어내는 거. 네, 여기서 정크랩 선수의 공격기가 어떻게 작용할지 상당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쪽은 계속 2층에서 배치하고 있는 공격기랑 반대쪽으로 계속 배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층에서 있는 이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고 벤지한테 썰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네, 네, 김민혁 선수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점을 한 번도 안 뺏긴 게 연습 열심히 했나 봐요. 아, 네, 여기서 깜냥이 기어 선수가 트레이서를 픽하면서 특앤 조합으로 갈라낼 생각인 것 같은데요. 특앤을 하게 되면 근데 약간 문제점이 벤지가 거점에 있다면 좋겠지만 거점에서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김민혁 선수 특성상 그 적진을 흔들어 놓는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적진이 몰려있기 때문에 트레이서랑 벤지가 옆에서 흔들어주면 대처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지금 점령을 만약에 빨간 팀에서 하게 된다면 거치는 그렇지만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몰려있을 때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힘싸움에서 대치를 기용하면 엄청나게 강함을 보여줬죠. 김민혁 선수 자꾸 궁극기 쓰고 스프레이 뿌리는 습관이 있어요. 저거 좀 붙여야 된다 생각.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벤지가 아까보다 날뛰었으면 네, 리스턴을 계속 기용해서 벤지를 계속 보러 다녔으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연대팀 같은 경우도 리스턴을 세게 때려줄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리스턴을 빨리빨리 기용하면서 벤지를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연대팀의 겐지를 아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경기를 계속 흔들어주고 겐지를 계속 쳐주고. 그렇죠. 윈스턴이 상대 그 서울대팀의 윈스턴이 겐지를 확실히 처리를 마킹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가 날 때 이해가 오는 거거든요. 윈스턴 선수 서로 민망할까봐 이런 건가요? 너무 웃겼죠? 네. 불 붙었습니다. 모두 저를 따르세요. 네, 한 번 정도는 주는 생각으로 한번 밀려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가 아까 그 아무것도 못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윈스턴이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흔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할 만큼 한 거거든요. 근데 약간 타이밍 네 지금 다리아 공격 타이밍
위험하거든요. 네. 아, 네. 원래 팀을 다시 끊어주면서 네, 연대 팀이 다시 거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보는 상황을 보면은 원래 팀이 약간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 팀이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한번 강하게 밀어내면 아, 네, 지금 일석 반격으로 막아주고 있죠. 네, 아 지금 중국 키면서 아마 한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1턴 다운즈 자리아, 자리아 낙가, 디바 낙가. 네, 마지막 힘 싸움에서 연대팀이 강하게 밀어내면서 네, 밀어내면서 다시 거점을 아, 네. 가져감으로써 네,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최고의 플레이. 아까 보태도 겐지랑 자리아를 시작을 주면서 겐지가 날뛸 수 있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더 걸린 건데 네, 여기서 스프레이를 뿌리나 볼까요? 아, 아 스프레이 또 보지 못했네요. 네, 잘렸습니다. 지금 와 레전더리를 줄 만큼 잘했나요? 아, 그 와중에 윈선 아라 선수가 자취를 하는 아, 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인성질을 원리 북과대로서 상당히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 뭐 물리학과에서는 16 학번 후배를 무시우로 10박가리로 쓰고 있죠. 그러면서 물리 북과대가 이런 식으로 자취를 하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군요. 목소리가 좀 작대. 지금 서울대 팀에서 리장타워 맵을 선택을 해주었죠. 네, 스판을 먼저 가져가는 팀이 승리하는 쪽으로. 맵은 리장타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거점 쟁탈 게임이죠. 네, 다시 한번 트겐 조합으로 갈지 맥크리 겐지 조합으로 갈지 김민혁 선수의 겐지는 지금 고정 픽이 된 것 같거든요.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형 캠 켜달래. 어? 캠 켜달래. 아. 캠 켜달래. 아 그러면 이 게임 끝나고 몸캠을 켜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데자부 걱정되는 순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번 맵은 리장타워 정원 맵이죠. 아 지금 이동규 선수가 자리아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브리핑이 안 되는 거 문제로 상당히 까이고 있었거든요. 이번 게임은 어쩐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연대팀에서는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하겠다는 게 보이죠. 네, 겐지랑 자리아를 같이 사용해주고 있고, 트레이서랑 디바를 사용해서 앞으로 계속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힘싸움에서 지금 완전히 밀어냈죠. 그래서 거점은 일단 연대 쪽에서 먼저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디바가 백도어를 했는데 상당히 무리 있어요. 부조화 쳐버리고 그냥 때려버리면 끝나거든요. 연대팀과 다르게 서울대팀이 상당히 즐 게임을 하는 모습 역시 서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연대팀은 이를 악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절대 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완전 빡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밀어낸 걸 바탕으로 궁극기 채운 거를 또 이용해서 계속 앞에서 버텨주고 있죠. 아예 제대로 놀아보자. 네, 지금 서울대 팀에서 떠졌고, 네, 서울대 쪽에서 지금 방금 파라가 궁극기 사용했는데 바로 제네타로 막아냈죠. 네, 상당히 타이밍이 좋았어요. 혼자서 낙사를 했군요. 네, 이동규 선수가 이동규 선수가 에너지 충전이 될수록 약간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네. 네, 그 흥분을 뭐 이기지 못하고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또 앞서 나가는 모습이죠. 네. 그 때문에 지금 조합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서 그러니까 파라랑 선수를 기반으로 버텨낼 수가 있어. 그 서울대 쪽에서 이 약간 이상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거의 그냥 잘렸죠. 난 일붙었어. 네, 자리야 또 혼자 와서 지금 잘리는 이러면 리스폰이 꼬이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라랑 솔저가 있기 때문에 막아내는데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면 들어오는 문이 굉장히 작고 솔저가 안정적으로 계속 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궁극기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막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냥 힘싸움에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네, 다시 공격을 꺼내주세요. 네, 다시 연대팀이 거점을 뺏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 루시를 잘라주면서 이제 압박을 가져가면서 지었습니다. 근데 이거 3대 떡 가는 건가요? 1대0. 네, 어느 선택이지? 네, 3대 떡 갔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아 근데 이게 왜 3판까지 안 가는지 아까도 3판 만에 끝났거든요. 네, 원래 경쟁전 제로였으면 3판 3선 승제로 했을 텐데. 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 뭐 저희야. 무슨 일이지? 시스템 정상. 디바 출격 준비 완료. 리스턴 보다. 우리 서울대에서는 계속 파라를 기용을. 아 지금은 안 하고 있네요. 네, 방금 같은 경우. 네, 파라. 네. 아 지금 서울대 팀은 3딜 조합, 3딜 2탱, 1일 조합으로 가고 있어요. 네, 1일 같은 경우는 사실. 구형을 먹는 데에서는 처음에 먹을 때는 유리할지 몰라도 먹은 다음에 버텨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버텨낼 때 루시밖에 막을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대 선수들이 힘으로 일단 이거 내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힘싸움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있거든요. 네, 연대 쪽에서 밀어내고 있는 모습.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대치 상황에서 원래 딜을 많이 넣어 서로 많이 넣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 1일이랑 2일이랑 차이가 크거든요. 대치 상황에서 네, 2일 같은 경우는 계속 버틸 수가 있으니까. 미안해. 김민아 선수 일단 앞에도 싸우는데 잘 못 끌어내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김민아 선수가 잘리고 연대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버티는지 기대가 되네요. 뽑았으나 지금 2로 한번 막아주는 모습 오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킬러가 유지가 된다면야 오랜 시간 동안 싸울 수가 있죠. 지금도 민선 버텨주는 동안 겐지가 합류를 했고요. 자리에서 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흔들고 질풍창으로 쏙 빠져나가면 어찌할 도리가 없겠다. 상당히 얄밉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현지를 겨냥한 네. 연대팀의 아라 선수는 계속 루시우를 끊어주는 모습을 보고 네, 아, 루시우를 끊어주고 옆에 벤지가 있거나 피가 없는 상대가 있으면 끊어주고 굉장히 조각 중요합니다. 없는 상대를 바로 끊어준다. 아, 네. 앞에서 버텨줄 걸 네, 아주 뒤집어 놓고 있어요. 끊어주면서 알아서 그렇습니다. 퍼포먼스 잘 봤어요. 지금 포유하고 있죠. 네. 최고의 플레이. 네, 계속 나오죠 지금. 네. 심지어 이건 게임즈 황급하게 나왔어. 발사. 하늘에서 정화. 사실 겐지랑 파라가 서로 끊어주기 싸움을 했는데 파라가 다 못 끊었죠. 겐지가 감사합니다. 게임을 아주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겐지가 앞에서 많이 잘라준 역할도 있지만 뒤에서 엄청 단단하게 버텨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세트 스코어 3-0으로 연대팀이 승리하면서 네 지금 경기가 맞춰진 좋습니다. 네. 지금 김민호 선수 그래서... 칼퇴근이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중계... 일단 저희 방송을 네, 중계는 마치는 걸로 하면서 네, 지금 화면에 뭐가 나가고 있어요? 연대 물리학과가 승리했다고 나가고 있죠. 연대 물리학과 승리한 화면만 만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약간 편파 중계였는데 네 모두 뭐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적인 것들을 본 것보다는 아 힘싸움에서 계속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힘싸움 그쵸. 같은 조합을 사용하면서 네, 힘싸움에서 연대팀이 나 뭐야 나 마이크 빠져 있었어. 내 마이크 어차피 빠져 있던 거야 씨발. 조용히 해주시고요. 아 연대팀에서 아, 아, 하나네. 조합하고 전략이 좀 더 완성도가 야, 있다. 야, 나 몇 푸지 마이크 빠져 있던 거야. 아, 네, 그렇습니다. 조합과 전략이 약간 더 완성도가 있었고, 그리고 에임도 약간 씩 좋았던 것도 있겠죠? 그렇죠. 피지컬이 상당히 좋았다고. 지금 팀을 변경을 한 다음에 아, 뭐죠 이거? 게임을 좀 더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 연습 기회가 네, 아 그러면 제가 분들은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됩니까? 네, 송병찬은 그거는 들어갈 실력이 안 되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저희 이번 주에 있던 경기 네. 서울대학교 자취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VS
연습생이 집에서 물리학과 지금 상당히 정신승리라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3대0으로 3대0으로 경기가 끝마쳐졌습니다. 아 청해수술을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방송 끝나지 않아요. 네, 그냥 여러분. 게임을 하고 할게요. 여러분 할 거 없잖아. 이걸 뭐라고 27명이나 보고 있어. 다 누구세요? 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네, 두 분 나가셨네. 여러분 굉장히 할 일이 없으시군요. 나도 할 일이 없는데 자막 달고 있습니다. 아 자막 달고 있다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임승현 씨가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이크 끄겠습니다. 둘이서 만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는 약간 편파 중계를 하겠습니다. 서울대 쪽에 편파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대가 좋기 때문에. 아, 뭐 어차피 연대 이거 뭐 이게 맞자 사이버 연구소 나가면 지거든요. 아, 뭐 고대학생 있을 거 없기 때문에. 그럼 저는 서울대 진영 쪽에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서울대가 수비, 연대가 공격. 네 서울대 측에서는 지금 시메트라 수비 시메트라를 기용을 했죠. 네, 아누비스 A 거점에서는 수비 시메트라에서 텔레포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메트라를 선택해 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메르시 원이를 기용을 했어요. 아, 지금 선수가 오른쪽을 막아줄지 왼쪽을 막아줄지 모르겠네요. 또 이 아누비스 A에서 시메트라가 또 자주 쓰이거든요. 그렇죠. 텔레포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정크레 선수. 지금 연대는 여전히 송 선수가 루시오. 아, 이거 지금 선후배 간의 아주 잘못된 관계가 지금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지금 16학번에게 지금 힐러 노역을 시키는 지금 아주 안 좋은 악질이거든요, 저거. 아, 근데 서울대는 솔저가 원힐이네요. 아, 원딜이네요. 정크렛은 뭐 정크렛 지금 시메트라하고 정크렛이 오른쪽을 막아주고 솔저가 아주 아 연대식 다 오른쪽 방 버리고 왔어요 지금. 네 오른쪽은 정크렛이 뜨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 정크렛 선수 지금 아 정크렛 선수 방황하고 있어요. 아 어디 날라갈 거야 하지마. 정크렛 선수 높은 위치를 빨리 선점을 해줘야 되는데 아 지금 저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했어요. 아 지금 연대가 다 2층에 지금 2층에 먹었어요 지금. 이제 2층 뒤로 서울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되면은 상당히 힘싸움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디바 선수 지금 자리에 막혀서 걸어주는 거 올라가서 한번 떨어뜨려줬어야 되는데 아 라인한테 똥 맞고 지금 망치 들면서 그래서 한 명 어우 거의 뭐 망치 살해범 끝까지 보여. 아 시메트라 텔레포터 서브도 못하고 아 많이 아프네요. 이바 선수가 어떻게 이겨줄라 그러고 끊겼죠. 연대 이게 빼실만도 하거든요 한번. 이게 인정이 없어 바로 비거점을 막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B에서 한 번에 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B가 아 이거 궁극기 퍼레인데 지금 아 지금 신나가지고 궁극기 퍼레인데 아 이거 분명히 이동시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혁 선수가 입구까지 나가가지고 궁극기를 써주는 거죠. 아 그리고 디바 선수 비벼줘야 되는데 아 그리고 민스턴을 비벼주려고. 아 이렇게 1라운드 남은 시간이 안 되나요? 아 7분 8초 네, 그 와중에 김민혁 선수 정크렛 죽음의 메아리에 죽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호우
김민혁 선수가 죽음의 메아리에 의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졌지만 졌지만 서울대다. 네. 싸웠지만 잘 졌다. 네, 계속 정크렛을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럼 이동규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아, 오늘 그럼 한번 이번 판은 모르초 선수 개인 화면으로 갈까요? 이동규 선수 채팅으로는 상당히 말을 잘하면서 네. 저 선수 사이버 일진이에요. 그렇죠. 언어구사 능력이 모자라서. 네, 아라 선수 여기저기 덕지덕지 따개비 붙여놨어요 지금. 아 여기 포장마차 안에 이거 뭔가요 이거? 인성이 돋보이는 고수이죠. 열심히 집을 만들고 있는데 왼쪽으로 과연 들어와 줄지. 아 이게 바닥에 지금 지뢰 깔아놨고 오른쪽 방에. 연대 2층을 먹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시메트가 나왔고요. 네, 오른쪽으로 들어가다가 한 명 죽었죠, 소유자가. 아, 김민혁 선수 이번에 정크랫을 꺼냈군요. 정크랫 미러전이 어떻게 될지. 아, 네, 로드호그를 픽해줬죠. 네, 그래프 볼까요? 아, 아 지금 김민혁 선수 아, 그냥 끌려버렸어요. 아 오마야 이제 아 근데 그 와중에 개지 선수 정글의 패시브네. 아 아쉽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선수 상수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아 역시 훌륭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탑2 대학교 캬. 어 스피드런 레이 되게 기네요. 몰랐는데 어 나도 갈래. 어 나도 갈게. 여러분 잘가요.
불붙었다. 국기 준비됐어. 거점을 찾으려고 있다. 함께하자. 이 뒤에 몸을 막기라.
가
가까이 오시겠다.